둘. 안녕하세요, 선우입니다. 저희가 그 왔어요 여기에 요리를 하러 왔어요. 소중이도 집사가 됐고 저도 집사기 때문에 고양이 집사를 대표해서 고양이 요리를 만들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시켜서 하는 멘트가 아니고요. 저희가 10년으로 다져진 이제 우정 있잖아요. 네, 다짐하늘처럼 10년을 다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요리를 하면서 아주 환상적인 궁합과 팀워크를 보여드릴 테니까 또 기대해 주세요. 고양이 요리 만들기 화이팅! 화이팅! 저를 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양마리 누나 대표 집사 사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의 엣지섹시 메가포시 설마없이의 수은지 엑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빈저스 최고의 막내 셰프 김주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고양이랑 사람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네, 맞아요. 그 얘기 좀 해주실 제가 정말 얼마 안 됐는데요. 이제 임시보호를 하고 있다가 길냥이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구조를 해와서 지금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양말이는요, 깡패 양이에요. 깡패 같은 매력이 있고요. 길냥이고요. 지금 6살이고 코숏 혹시도 가져가는 미용실에 저를 잘 따르는 고양이가 있어요. 이름은 모르고 도망가시는 스타일이라. 네. 준비한 퀴즈를 맞히시면 네. 여기 있는 고양이 경품들을 다 가져가세요. 김 맞을까요? 김. 김. 하나, 둘, 셋. 김. 김. 정답입니다. 오! 김 먹으면 안 되는군요. 네, 김이 염분이 많아서. 네.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와, 4kg. 속도 뚜뚜이. 시작. 못빠이, 못빠이. 못빠이인데. 설탕? 못빠이, 설탕. 별 설탕. 손에 쥐고 있는 건 커피인가? 커피 합시다. 뽀빠이가 뭐야? 시금치. 저게 뽀빠이야? 뽀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커피? 커피 갑시다. 하나, 둘, 셋, 커피! 커피! 땡! 뭐예요? 뭐예요? 커피라고 생각하고. 잔 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 뭐예요? 뽀빠이 하면 또 시금치죠. 네, 그래, 뽀빠이 하면 시금치. 시금치를 먹고. 네, 잘 맞아. 아, 그래요? 아, 저게 뽀빠이야? 와,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닭가슴살? 몰라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닭가슴살 좋게 생겼잖아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정답을 맞춰볼까요? 네. 콩? 쌀. 정답입니다. 와, 어떻게 하셨어요? 보신 거 아니죠? 아니요. 봤죠. 못 봤다고 해야죠. 네? 못 보았어요. 네, 됩니다. 경호원? 파슬리? 1, 아, 뭐예요? 뭐예요? 정답 뭐예요? 정답은? 아! 저희 오늘 만들 파스타. 파스타. 너무 하시네, 이거. 시작. 너무 하시네요. 저는.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 오바마. 그림을 좀 너무. 대통령님이랑 왜 생각하는 거야? 딱 바로. 머리 헤어 때문에. 손이 이러고 계시는 게 뭔가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닐까? 꽃게? 이게 가지 아니에요? 꽃게로 가죠. 꽃게. 네. Nope. 뭐예요? 정답은 간 때문이야. 간 종류입니다. 간 때문이야가. 네. 간 때문이. 어? 부추. 부추. 예, 네, 먹는 부추요. 하나, 둘, 셋. 부추. 발음을 잘하세요. 부추. 부추. 어. 하루 두 개는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징? 오징어? 날개랑. 네. 어. 가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 역시
로봇포, 저희 한번 결이 한번 다져볼까요? 결이요? 고양이 밥이니까 양념 펀치 이거 어때요? 아 뭐야 업그레이드 시켜 왜? 자기 자신 이겨내야 돼 이겨. 그래야 진짜 방송인이 될 수 있어요. 네, 조금 내려주셔야 돼요. 네, 카메라 앵글 네. 때문에 양념 펀치! 펀치! 와 왜 맛있는 건 사람만 먹냐? 고양이랑 같이 맛있는 거 좀 먹자! 저희는 고양이도 구할 끼니 고벤져스! 입니다! 왜 저를 못해요?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파스타 면인데 헤모글로빈 합성을 통해서 고양이 빈혈 이렇게 좋은 거고요. 고양이들이 먹을 수 있는 재료는 따로 없나요? 이게 모든 재료가 다 제로 웨이스트라서 고양이도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생선, 전갱이 머리와 뼈 같이 넣어서 육수 낸 거, 그 다음에 쑥갓 위에 부분 가니쉬 롤락 좀 있고요. 토마토, 마늘, 양파, 크림,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쑥갓 소스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료 중에 마늘하고 양파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데만 들어가는 거고요. 네. 고양이는 이제 먹지 않는 재료입니다. 이제 고양이 음식부터 네. 먼저 준비를 해볼까요? 네.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재료 웨이스트니까 먹을 수 있는 만큼 이제 고양이 삶을 파스타 면. 제 손이요? 네? 아니요. 면 삶을 물 먼저 간 네. 하지 마시고 고양이 거니까 먼저 네. 올려주시고요. 네, 이제 불 위험하니까 불 켜주시고요. 네. 위험하니까 불 켜주시면 뭐죠? 똑똑? 그 다음에 면은 이제 아마 푹 삶아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 먹을 거는 이제 알단테라고 7분요? 거기 추워있던데 포장지 뒤에? 그러면 얘는 그거 좀 더 삶으셔야 될 거예요. 고양이가 면치기를 못하죠. 얘는 좀 잘라줘야 돼요. 면의 느낌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약간 8cm? 너무 귀엽죠? 고양이용 토마토는 막 썰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손질 간단하게 해서 드릴게요. 오 칼질 칼질. 아니 토마토 이 부분만 제거하는 건데 얘도 육수에 다 넣어서 버리는 거 같아요. 진짜요? 이것도 쓰나요? 그냥 육수에 넣는 거죠. 뭐든지 다 육수에 넣으면 다 맛이 우려나와요. 전갱이 손질은 어려우니까 제가 해서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면 삶은 물에 쓰면 전갱이를 먼저 삶아줄게요. 고양이는 탄 음식을 못 먹어요. 네, 그래서 굽지 말고 보통 이렇게 보통은 이제 삶아서 아니면 쪄서 쪄지면 얘는 이제 채로 이번엔 진짜예요. 채로 건져서 빼주시고 한 너무 많죠? 네, 반 정도. 이렇게 해서 그만 다 갈렸고요. 타지 않게 살포시 구워주고 면 넣고 소스 넣으시면 돼요. 와, 너무 예쁘다. 육수 낼 거 다 넣고 육수 낼 거는 안에 디포리라고 하는 멸치 중에 좀 약간 큰 멸치 있어요. 걔 넣고 그다음에 표고버섯 다시마 들어가고요. 불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네. 위험한 거니까. 위험한 건 게스트에게. 사람 먹을 파스타에 네. 사용할 육수고요. 이거 샥 이거 해주세요. 아 이거 샥이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이 드실 거는 소금 간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물 1000리터에 소금 한 22g 정도 넣으시고 삶으시면 되고요. 올리브유 살짝 넣어서 코팅을 살짝 시켜주면 돼요. 그 마늘이랑 양파는 만진 장갑도 그렇고 절대 맛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고 음식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혹시 집에서 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술이 있어요. 이제 와인. 네, 와인인데 불쇼하나요? 집에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감히 따라 할 상상도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색깔 좀 나서 야채가 익으면 거기에 면 양이 좀 많긴 한데 저희 제로 웨이스트 육수 다 넣을게요. 네. 후추도 고양이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준비한 쑥가피를 넣어야 되는데요. 와, 색 너무 예쁘다. 고양이는 빨간색, 사람 먹는 건 초록색. 초록색 너무 예쁘다. 조금만 맛보실래요? 네. 제가 방송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이런 맛이에요? 엄청 고소해. 향이 너무 좋아요. 혹시 참기름 좀 있나요? Nope. 없어요. 참기름 없어요? 참기름 없다고요? 거짓말 하시는데 저분들. 준비하라고 안 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바로 구운 거를. 와우. 여기에 아까 준비한 찹쌀 튀긴 거. 얘는 아까의 또 새로운 식감을 넣어줘요. 김가루를. 고양이는 절대 안 돼요. 김. 접시에. 와. 올리브유 살짝. 전갱이 파스타 완성됐고요. 레스토랑에 있는 분들 다 느끼네요. 어, 맛있겠다. 어떠셨나요? 일단 첫 인상과 다르게 이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네. 정말 감동받았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빨리 해보고 싶어요. 집에서. 네, 고양이들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도 고양이 동물을 키우시고 있는 집사분들이잖아요. 각각 다른 맛, 입맛을 찾아주는 그런 재미를 또 느끼시면 맞아요. 너무 좋지 않을까. 두 분 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네. 윤샘이라고 합니다. 아, 네. 파스타 한 잔 먹는 이건 사람 건가요? 아니, 고양이 거. 일단 충분하게 익혔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하고요. 이런 종류의 음식들은 사실은 고양이 입의 즐거움을 위한 거지 뭐 영양학적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간식으로 입의 즐거움에서 준다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평생 몸에 좋은 것만 먹진 않잖아요. 입이 즐거운 것도 먹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어쩌다 한 번쯤 요리를 만들어서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얘랑 나의 즐거운 삶을 위해서 오늘도 고양이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세요. 건강해 보이 잠깐 만져봤는데 단단하네. 운동 되게 많이 하는데 보니까. 아, 네 맞아요. 그죠? 네. 좀 만져보니까 근육이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신경 써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집사로서 고양이들을 위해 요리를 또 봉수 셰프님께서 너무 유쾌하게 쉽게 잘 알려주셔서 너무 재밌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집에서도 요리도 따라하고 또 자기 반려 묘랑 재미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스파게티 정말 맛있으니까요. 많은 집사분들이 고양이 밥을 보시고 집에서 이렇게 고양이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네만 맛있는 거 먹냐? 너네만 맛있는 거 먹냐? 잠시도 잊을 수 없게 꿈을 꾸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올리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우두소녀 엑시 설아입니다. 네, 올리브 채널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